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장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2013년 여름에 성접대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난주 23일에 이 경찰이요,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거 수사 중에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주 23일에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날이 잡혔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30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은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경찰 측에서도요, 날짜가 잡힌 건 맞지만 그날 당일 가봐야지 확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당일 가봐야 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 전날 저녁에 그게 또 연기가 되고 한 적이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과 불쾌함과 모욕감을 가지고요. 물론 아닌 걸 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이준석에게 성상납, 성접대한 것은 분명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팩트,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요, 윤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이 김성진 대표의 폭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요, 변호인인 김서연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문을 오늘 매우 재미있는 문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준석 멘티님. 왜 멘티라고 하면, 멘토는 뭐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고 멘티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인데, 2010년에 이준석 대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무슨 과정을 다녔을 때 그때 김성진 대표가 멘토였고 이준석 대표가 멘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멘티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준석 멘티님, 이번 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던데, 지난주에 한번 그랬죠.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다음주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페북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거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진간장? 그러니까 김성진의 진짜와 간철수의 간자와 장제원의 장자 해갖고 진간장 아닌가요? 하면서 김성진이 이번 주 서울경찰청 수사 받는 것이 찐 간장일 뿐, 진짜 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30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때 엄청난 자료 제출할 거니까 그게 이준석 당신에게 매우 아플 것이다, 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김서연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를 접견하고 참고인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사실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문의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최근 이준석 대표 측의 논리를 나름대로 반박하면서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반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측은 성상납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사실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성상납이라는 게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를 인멸할 것인데 증거 자체가 없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느냐. 따라서 지금 윤리위에서는요 성상납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 인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죠. 성상납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인멸해야 될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 이런 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리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자기가 형사재판 한 4년 받다 보니까 법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런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멘티 당신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요.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서 여기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준석 대표 사건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2013년 여름에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받았다는 게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 처리되거나 또는 기소가 돼도 재판에서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증거인멸죄는 그것과 별건이다. 그 자체 그가 무죄 또는 무혐의가 될지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 대법원 판례는요. 이거 무혐의다 무죄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무죄라는 거, 무혐의라는 거 이렇습니다. 영어로는요. 무죄가 뭡니까? Not guilty입니다. Not guilty. 예.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죄가 아니다. 아, 영어로는 무죄가 not guilty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불기소 무혐의 처리할 때도 보면은 혐의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나 확실하게 이것을 입증할 만한 혐의,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건 아니죠. 증거가 있긴 있는데 다만 그 정도 죄를 때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증거 불충분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이 혹시라도 증거 불충분 때문에 무혐의 무죄 처리된다 할지라도 그 불충분했던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불충분했던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증거 인멸죄는 살아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최근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그 논리를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박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리가 안 된다. 왜? 2013년 8월 15일에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려면 그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버렸다. 말짱 꽝이다. 설령 성상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미경 최고위원이 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은 맞는 얘기지만 윤리위원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 거 아니? 예. 김성진 대표가 어제 이제 입장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는 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죄가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7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혐의는 입증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처분에 어떻게 쓰냐?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법 형사사법기관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윤리는 뭐예요? 윤리위에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위에서는요. 공소시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검찰에서는 기소를 못하고 하는 것을 윤리위에서는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지금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논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김성진 대표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6월 21일 또 김성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자기가 김성진 대표를 접견했을 때 김성진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접견했을 때 김성진 대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이준석과 관련한 김 대표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준석의 거짓말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겠다. 온갖 방송에 나가 성상납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준석에게 여러 지원과 접대, 혜택을 준 김 대표에게 마치 믿을 수 없는 사기 피의자이며 자기는 잘 모른다는 식의 말을 언론에 대고 떠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다.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여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게 김성진 대표의 강력한 의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사람 좀 잘못 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진 대표가 진짜 성상납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사법, 그 경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예, 근데 너무 자극을 시켰어요. 너무 자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다 할지라도 김성진 대표를 좀 덜 자극시키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크게 악감정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도 뭐 할 텐데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 아니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내가 성상납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을 깎아내렸어요. 이준석 본인이 살라고 김성진 대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준 그 김성진 대표를 깎아내니까 이 양반이 아닌 말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그 김성진 대표 입장에서는 성상납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을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대하는 이준석의 그 태도에 더 분노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탈탈 긁어모아서 경찰에 제출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성현 변호사가 이렇게 썼어요. 원래 싸움에서는 상대에게 무기를 감추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준석 성상납 사건처럼 증거와 팩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무기를 감출 필요가 없다. 김성진 대표의 무기는 바로 증거와 팩트 그 자체다 하면서 6월 21일 김 변호사 본인의 페이스북에 네 가지의 증거를 거기다 첨부를 했는데 2013년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의 일정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아이카이스트 방문했을 때 미팅 관련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사진 그 다음에 성접대 실무를 담당했던 장 이사와 김 이사가 그 김성진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사진 아이카이스트 홍보대사 김소정 씨 관련 자료 등 이런 거를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법과 정치 영역을 구분 못하고 범죄 성립 여부도 토론과 물타기로 정쟁하려는 이준석 대표에게 증거와 팩트 일부를 공개해드리니 이준석과 그 대리인 변호사는 대응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팩트 싸움하면 이준석 니들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원래 6월 23일 접견 조사 받기로 했다가 그 전날 저녁에 긴급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때 이준석 쪽에서 회유가 들어왔다. 이게 입막음 하면은 뭐 가석방 등 뭐 이렇게 자기가 밖에서 노력해서 뭐 해주겠다 회유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그때 김성현 변호사가 또 김성진 대표를 접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걱정할 게 없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 걱정이다. 이것도 이제 이준석 발언 패러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I'm okay. 나는 괜찮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내 걱정 안 해줘도 된다 이건데 요거 그대로 패러디한 건데 그때도 보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성접대는 모두 사실이고 구체적인 동선 시간 접대 내용 등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를
그런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 경찰의 접견 조사를 그래서 연기한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김선 변호사와 그 증거물들을 천천히 검토하고 이제 내일 모레 20일 그거를 다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일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뇌물수수 혐의 이거는 그 뇌물의 성상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뇌물에는요 한 뭐 1300만원여 상당의 뇌물인데 그 뇌물의 형태에는 성상납도 있고 명절 선물도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 주역이 돼서 활동했던 교육봉사단체 뭐 배두난가 거기에 또 뭐 900만원어치에 뭐 지원한 게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경찰청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상납 이 부분도 조사한다는 얘기죠. 증거인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성상납 이것도 지금 경찰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서울경찰청장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조사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겠지만요. 제가 보건대는요, 윤리위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김성진 대표의 경찰 조사다. 거기서 김성진 대표가 이 접대 당사자 아니에요. 그 밑에 실무를 했다는 김땡땡 이사, 장땡땡 이사도 다 김성진 대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와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뭐 굳이 윤리의 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법적 판단으로 이준석 대표가 매우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